네, 시청률 30.5%의 찬캠의 해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NCT 드림이 9개월 만에 뮤직뱅크로 컴백을 하였는데요. 연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인데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여기 대기실에 왔는데요. 네. 되게 익숙한 이런 대기실이 참 그리웠었거든요. 네. 이 경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아, 진짜요? 재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찬 씨. 네, 재민 씨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오늘 저의 컨디션이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말을 길게 하면 네. 제가 실수를 할 것 같아서. 네. 그렇다고 말을 안 하실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제노 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노 씨 지금 이제 저희 그 존댓말 프로젝트가 네. 거의 이제 중반쯤 왔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몇 번 걸리셨죠? 저 그 얼마죠, 저는? 제노 씨는 아직 영원히. 진짜요? 믿기지가 않아요. 저 아까 그거 아니었어요? 어떤 거? 해찬이 모함했다고. 아! 이런 진실 괜히 얘기했네요. 이런 진실 아주 자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진실 아주 바람직해요. 자백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 거짓말 하면 5만 원인 거죠? 네. 한 번도 안 걸렸는데 해찬 씨 얘기를 잘못 한 번 들었다고 지금 5만 원이 됐습니다. 네, 저희 팀 굉장히 살벌합니다. 잘 모셔다 드려야죠. 오케이, 일단 네, 저는 지금 또 1등 가수를 마중해서 음료수와 간식거리를 일단 사가고 있는데요. 이건 좀 제 취향이긴 한데 그 꽈배기 빵과 설탕 꽈배기 빵이랑 뭐 핫도그, 찹쌀 뭐 떡 그리고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냥 유행이니까 또 산옥은 이미 애들이 했고 이제 커플곡 생방을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준비를 지금 일단 할 테고 그거에 맞게 딱 지금 좀 출출하기도 하면서 음료수가 좀 땡길 것 같은 시기에 빨리 늦지 않게 나타나야 됩니다. 랙 밀크티 펄 지금요. 친구의 올바른 방향으로 트윗해 주세요. 청포도 그린티 알로에랑 다음에 가자 빨리 가자. Alright. 지금 이 셀캠을 찍으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조심스럽게 와,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와. 천천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저 지성 씨가 어디로 숨으셨을까요? 아, 이거 하고 있는데요. 네, 무건 수행을 시전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켰네요. 왜 여기 숨어 계시죠? 아, 이거 목걸이 고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멤버 분들의 말 속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지금 존댓말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절대 반말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때리기도 안 돼요. 자, 존댓말 프로젝트의 룰입니다. 1번, 반말하면 1,000원이고요. 2번, 시비 거는 듯한 말투 5,000원이고요. 비속어 10,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불순한 의도에 터치 20,000원이고요. 멤버에게 거짓말 50,000원입니다. 런전 씨. 런준 씨입니다. 런전 씨. 런전 아, 재밌어. 런전 씨. 런전 씨. 런전 씨. 바로 해찬 씨. 네. 지금까지 얼마 모였나요? 지금 런진 씨 4,000원, 해찬 씨 4,000원, 20,000원입니다. 그러면 9,000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해찬 씨! 네. 지성 씨, 1,000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10,000원이네요. 혹시 이유 있나요, 이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자, 지성 씨,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저 왜 10,000원이는데? 자, 철러 씨 왜죠? 욕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죠, 철러 씨? 지성 씨가 뭐라고 욕했나요? 한번 봐드릴게요. 저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럴 때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글쎄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조용히 하시라니까요. 네? 다 줘요, 하나? 네. 이거 하나 피스 드릴게요. 다 줘요, 하나는 반말인 것 같아요.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 라고 물어봐야지. 다 줘요? 하나는 반말인 것 같아요. 아니, 다 줘요. 솔직히 반말 아닌 자, 것 같아요. 물들 수 있어요? 전 물들 수 없죠. 당연히. 왜 없어요? 제가 왜 그런 건 아니에요. 살짝 위험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는 그런 챌린지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나요.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마크 형이 왔어요. 마크 씨 안녕하세요. 마크 씨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꽈배기, 꽈배기. 꽈배기 좋아요. 안녕하세요. 마크 씨 저 꽈배기 좋아하세요? 너네 왜 갑자기 존댓말해? 진짜 6년간 존댓말 안 쓰는 분들 무슨 말이에요? 왜? 아니 이거 뭐예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너 이건 저희 근데 철러랑 지성이가 안무 틀리면 새벽집 사기로 했는데 틀리셨잖아요. 그거 언제 들렸죠? 괜찮아요. 네, 들린 것 같기도 하고요. 모험? 모니터 주세요. 네? 막장 메이크업 했네요. 그럼 저는 6만 7천 안경 쓰고 모자 쓰고 오실게요. 이 쌩얼이라고. 거짓말 하셨어요. 거짓말하셨어요. 배찬 씨 거짓말이요. 재민 씨가 틀렸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틀린 거 쳐주실까요? 아니면은 자백했으니까 넘어가. 틀린 거 쳐야죠. 저도 확실히 아 저 틀렸어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대놓고 봤어요. 저 이렇게 걸어갔는데 저랑 눈 마주치고 사실 어디서 틀렸어. 자 그래서 총 지금 이 새벽집 갑자기 하는 사람 빼고 가만히 있으시지 그러셨어요. 남은 사람들의 총 합계 금액이 얼마냐면 21만 4천 원 되십니다. 그 지금까지 쌓인 금액으로만 먹고 이제 끝내자. 그래. 그만. 널로 와.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 둘, 셋.